야, 아들아, 형이 제일 많이 듣고 사는 질문이 뭔지 알아? 일본 방사능 어떻게 해요? 후쿠오카 방사능 위험하지 않아요? 으아, 제발 그만, 스탑잇. 후쿠오카랑 후쿠시마도 구분 못하는 애들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 이 사람들 왜 죽었어?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죽었어? 방사능 피폭으로 피부가 시커멓게 되면서 그렇게 죽었어? 아니잖아. 바닷속 땅이 흔들린 탓에 넘어 들어온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지진은 배경이었고, 방사능이라는 건 심리적 공포였고, 실제 죽음의 원인은 물이었는데, 이걸 물을 쏙 빼버리고, 지진, 방사능, 죽음, 이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건 마치 밤길이 배경이고, 강간범은 공포심이고,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차는 쏙 빼버리고, 밤길, 강간범, 죽음.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녀는 밤길에 강간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강간범은 무섭고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다가 땡겨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거야. 공포심이라는 심리적인 영역과 실제 사건이 일어난 현실의 영역 정도는 구분을 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 대통령까지 대국민 연설에 나와가지고 일본 방사능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고요.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저기 무슨 전라도에서 발행한 탈원전 교재에도 일본 방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쩌고저쩌고 괴담을 잔뜩 써놓고 있어.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지. 거짓말 좋아하는 친구들아. 거짓말 너무 재밌지. 막 사람들이 공포심에 우왕좌왕하고 MB 뭐 일본놈 이런 거 나쁜 놈딱 세워놓고 신나게 공격하고 뻥쳐가지고 그걸로 클릭수도 올리고 돈도 끌어오고 너무 재밌지. 하여튼 거짓말 정말 좋아해요. 요즘 일본은 지진으로 사람들이 잘안 죽어.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고령의 노인들이 옛날 가옥에 깔려서 이렇게 죽는 일들은 있는데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는 경우 거의 드물어. 지진으로도 사람이 잘안 죽는 나라에서 하물며 방사능으로 사람이 죽었다? 역으로 너네가 대답해봐. 지금까지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몇 명이 죽었어?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는 몇 명이나 나왔어? 대답해봐. 거봐, 못하지. 인터넷 선동 자료만 막 카더라 카더라 머릿속에서 빙빙 돌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일본에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대지진 이후로 기형아 역시 딱히 늘지 않았거든. 심지어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다! 이렇게 확인된 아이도 한 명도 없어. 다 거짓말이거든. 인간 광우병이랑 똑같아. 뇌송송 구멍 탁! 누구? 아무도 없어. 마케팅이 그런 거잖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겁을 줘라. 난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봐. 방사능 수치 현황을 볼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기 중에 방사능이 숫자로 딱딱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떠. 그러면 너네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베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뭐 언론을 통제하고 어쩌고저쩌고. 야, 방사능 측정기 인터넷에서 3만 원만 주면 다 사. 1억이 넘는 국민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SNS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나라야. 네가 아베여봐. 무슨 수로 사람들을 통제해? 맨날 통제 통제 거리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걔는 지금 통제 안 당하고 있더라고. 도쿄에만 1,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단한 명만 방사능으로 이상한 애가 확인됐어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상한 농산물들은 뭐냐고? 뭐긴 뭐야. 흔한 돌연변이들이지. 82년도에 울진 석류굴에 놀러 갔을 때그 앞에 이렇게 동물원처럼 꾸며놓고 다리 6개 달린 돼지, 뭐 머리 2개 달린 닭. 그때도 그런 거 보고 그랬어. 조선시대에도 남녀가 하나로 돼 있는 그 사방진가 뭔가 있고 막 그랬다며. 인류의 역사상 돌연변이 개체는 늘 있어 왔어. 이상한 게 여기 있다 깨깨깨보다는 이상한 게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수치를 가져와서 깨깨깨를 해야지. 선동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재밌게 하는데 바로잡는 건 온갖 숫자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재미도 없어. 방사능 때문에 일본 전역이 다 오염됐다. 아베가 막 통제하는 음모를 하고 있다. 얼마나 재밌어. 에 방사능 피폭 수치는 몇 마이크로 베크렐 뭐 시버트 발병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 재미없잖아. 그래서 자꾸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형도 정확한 숫자 같은 얘기 안 할래.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더라고. 유튜브는 재미없는 얘기는 안 함. 형은 그냥 진실의 선동을 할게. 첫 번째, 일본 방사능 개뿔. 니들이 오늘 들이킨 미세먼지가 150배 정도 위험해.
두 번째,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야, 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부터 좀 끊어라. 무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 애가 아, 모기에 물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는 기분이야. 세 번째, 증거? 지금 1억이 넘는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증거지 뭐. 그때 임신한 사람들? 그때 방사능 뭐 정자? 다 지금 나와서 우리 아들만한 나이가 돼서 잘 살고 있잖아. 그때 이후로 특별히 기형아가 늘었다는 증거부터 좀 가지고 와봐. 네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알아? 한국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 파글파글 한 게 증거야. 너네 일본 방사능 그거 머릿속 한켠에 어디 구석에만 처박혀있지? 실제로 몸은 일본 온천으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막 가잖아. 너는 머리만 속고 있는 거지 몸뚱이는 진실을 알고 있어. 주변에 일본 가는 거 괜찮을까? 이러는 흑우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틀어줘봐. 아마 반박하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너네들 구독과 좋아요도 진실로 잘 해봐. 끝.